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확산 팀장 최우석입니다. 생각보다 청중이 많으셔서 조금 떨리는데요. 혹시 말을 좀 더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에 챗GPT가 나온 이후로 거의 AI 산업계의 지각변동 수준으로 변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도 인공지능 산업 지능 정책을 펼쳐왔는데 초고대 AI 이 환경에 맞춰서 그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고, 그래서 올 4월에 초고대 AI 시대에 맞는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현재 잘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프로그램이 지연이 돼서 최대한 빨리 요점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프리젠테이션은 크게 그동안, 그래 지금까지 사실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은 최신 인공지능 현황을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지금 챗GPT 이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제 초고대 AI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한번 알파고를 이렇게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도에 알파고가 지금 이세돌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와 대국을 벌이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중요성을 한번 실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면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된 법을 예를 들어 데이터 3법을 개정한다든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데이터 산업 지능법을 제정하면서 기반을 다져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일들의 성과를 보면 22년도 기준으로 인공지능 우리나라 기업이 약 2,000개 정도 되고, 그 인공지능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국제 다양한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준비 수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왼쪽 아래 한번 보시면은 IDC에서 22년도 초에 판단했던 이제 우리나라랑 글로벌 시장의 성장률이 대략 20몇 퍼센트 정도씩 연평균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고대 AI 시대가 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 조사 기관에서 생성 AI 시장의 성장률을 예측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1년 전만 해도 20몇 퍼센트로 예측했던 거를 지금은 40몇 퍼센트에서 50몇 퍼센트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향후 10년 동안 기록할 거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 특히 생성 AI의 파급 효과를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이제 챗GPT가 등장하기 전까지도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은 이제 알파고 시대부터 다양한 어떤 전조가 있었고, 이것들이 보면 이제 컴퓨팅 파워나 인공지능 기술이 연산 속도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연산 속도인데 2010년도 정도를 기준으로 추세선이 꺾입니다. 지금까지 쭉 발전해오던 속도를 2010년도 정도부터 그 속도가 더 가속화돼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영역도 초반에는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솔루션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든지 분류하고 인식하는 그런 기술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적용이 되었다면,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그림을 그려내고 하는 식으로 보다 많은 넓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챗GPT가 등장하기 전에도.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 각광받으면서
그동안 뭐 단지 CPU를 CPU와 램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던 걸 하나로 합치면서 그 인공지능 분야의 연산에 적합한 반도체들이 더 개발되면서 이 관련 분야의 그 발전, 혁신을 더 가속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2년도 말에 챗GPT가 출시되었고 모두 잘 아시다시피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를 달성하고 이제 빌 게이츠가 물론 MS 창업자니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챗GPT가 PC나 챗GPT 같은 이 생성 AI가 PC나 인터넷만큼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생성 AI를 개발, 출시, 발표하면서 경쟁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초고대 AI는 또 뭐 생성 AI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초고대 AI는 잘 아시다시피 이 단어 간의 뭐 관계를 문장의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고 이제 그 다음에 위치할 단어를 예측해내는 그런 비선형 예측 모델인데요. 이 생성 AI, 초고대 AI가 지금 뭐 잘 보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자체를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있고 전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 주셨지만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디지털 디바이드가 이제 AI 디바이드로 확대될 걸로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은 어쩌면 더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더 쉬워질 수도 있는데요. 더 만약에 더 어려워진다면 그 디바이드가 더 커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뭐 교육이나 저작권 관련해서도 교육 분야에서 이런 생성 AI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 쪽에서도 현재까지 사실 이런 학습용 인공지능의 학습용으로 사용된 데이터들의 저작권 문제가 잘 해소되었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기준이 정비되어야 할지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다른 연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문제 모두가 걱정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신뢰성 윤리 이 부분도 정부에서 인지하고 그 초고대 AI의 어떤 부작용이 될까 봐 이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대 AI 시대에 우리나라 산업의 준비 상태는 어떠한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초고대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4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하이퍼클로바라든지 엑사원이라든지 이런 초고대 AI 모델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선두권에 있고 이쪽에서 경쟁력을 더 강화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초고대 AI 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도 계속 구축을 해왔고 조단위의 재정을 투입해서 구축을 해왔고 관련 기술력도 1위인 미국에 비해서 뭐 90% 정도 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컴퓨팅 파워나 인재 개발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관련된 응용 서비스도 활발하게 지금 개발돼서 출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지원 정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초고대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이 초고대 AI 플랫폼을 더 경쟁력을 더 강화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미국이나 이런 영어권 부분에서는 지금 뭐 챗GPT나 이쪽이 더 그 먼저 치고 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외 비영어권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최소한 우리 내수 시장을 지키고 비영어권까지 진출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플랫폼 다음인 그 응용 서비스, 이 초고 AI를 응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이제 앞으로 분야별 초고 AI를 특화시킨 서비스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최소한 어느 정도에서는 우리가 세계 1위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 분야에서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뭐 의료 분야라든지 몇 가지 분야에서는 초고 AI를 빨리 적용해서 글로벌 시장에 녹화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는 뭐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제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 핵심 인프라의 경우에는 크게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데이터 그리고 기술 그리고 컴퓨팅 인프라가 핵심 인프라가 될 텐데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와 진흥원과 함께 그 학습용 데이터를 그동안 지난 수년 동안 방대한 규모를 구축해 온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초고대 AI 시대에 맞춰서 조금 이 튜닝해서 데이터를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초고대 AI의 뭐 할루시네이션 같은 그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컴퓨팅 인프라 쪽에서는 K클라우드를 역점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초고대 AI에 적합하게 K클라우드에서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진 과제로 이제 혁신 생태계 조성이 있는데, 그 민간에서 이 소프트웨어 협회를 중심으로 초고대 AI 협의회가 최근에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이런 초고대 AI 뭐 개발, 협력, 움직임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초고대 AI가 적용되기 좋은 분야로 이제 전문가들께서 그 선택한 분야가 이렇게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법률, 뭐 의료, 뭐 이런 쪽 문화에서 이런 쪽 분야들에 대해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현재 기획하고 있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분야 초고대 AI 특화해서 인력 양성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추진 과제는 이제 혁신 제도 문화 정착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지털 디바이드, AI 디바이드나 뭐 윤리성이나 뭐 저작권, 뭐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라든지 뭐 AI 법제 정비단이라든지 AI 윤리 포럼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사회 각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규제 쪽에서도 뭐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쪽에서 혹은 뭐 개별 산업 분야별로 초고대 AI가 적용되고 확산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 신뢰성 부분에서도 이제 그 초고대 AI의 편향성이라든지 그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외국에는 지금 많이 만들어져서 공개되고 있는데 한국어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특화한 초고대 AI 그 신뢰성이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개방해서 그 대기업들이 만드는 초고대 AI나 앞으로 이제 계속 출시될 중소중견기업들이 만드시는 그 경량형 언어 모델들의 어떤 위험성들이 어느 정도 그 스레시홀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쉽게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실 수 있는 기반을 정부에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실 지난 한 12월, 1월, 2월 이 정도부터 갑자기 그 초고대 AI가 등장하면서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새로 그 다 탈바꿈 시키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저희가 이제 정책을 할 때는
이렇게 정책 윈도우가 열렸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제 아무리 어떤 무엇을 열심히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해도 사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챗GPT 오픈 AI 덕분에 지금 AI가 사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이 사회에 잘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이 오픈 AI를 불러서 상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을 저희끼리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호기에 이게 최대한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최대한 노를 저어서 그 이쪽 분야에서 그동안 저희가 IT 분야 뭐 강국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실제로 뭐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IT 분야 발전이 많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정말 한번 세계 1위로 잘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업계에서도 계속 잘 이렇게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